한마디 하게 돼서 지금 굉장히 기쁘고요. 사실 지금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우승을 한 것 같아서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, 일단 모든 분들께 다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저는 일단 지금이 루키 시즌이니까 이 시드 유지를 위해서 계속 시합을 임했었는데, 좀 그렇다 한 결과가 없었어요, 사실. 그래서 좀 요 한 2주 정도 사이에 좀 솔직히 칼을 많이 갈고 나왔어요. 연습을 좀 많이 했었어요, 진짜. 손에 피도 몇 번 났었고, 뭐 그 결과가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, 저는 오늘. 제가 항상 망쳤던 대회를 생각하면 항상 한 특정 한홀 이런 데서 항상 막 트리플 보기 막 이런 식으로 나와서 망쳤었어요. 좀 무모한 도전을 많이 했어서 좀 이번에는 코스 공략을 조금 더 연습 라운딩 돌 때 더 좀 세심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. 코스 메이킹이 좋았기 때문에 그대로 잘 칠 수 있는 또 샷도 있었고, 또 퍼터도 잘 떨어졌기 때문에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이 대회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계속 항상 시드 확보가 제 목표였고, 근데 이왕 이렇게 우승을 했으니까 지금 신인상 포인트가 조하연 선수가 굉장히 높잖아요. 근데 이번 우승을 계기로 좀 한 발짝 더 가까이 간 것 같으니까, 이제 아직 시합이 끝날 때까지 누가 될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목표를 신인왕으로 하고 열심히 치려고 생각 중입니다.